사실 대선 전부터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외교 철학이라든지 외교 전략 그리고 인물 면면을 봤을 때 상당히 우려됐던 부분이 많은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와 큰 규모로 한국의 외교가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첫째,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못합니다. 미중 패권 대결이나 지금 미국의 정책, 일본의 정책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 못하다. 두 번째, 국내에서 떨어진 인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외교를 활용하고 있다. 세 번째, 철저하게 반문으로 가다 보니 국익이 뒤로 처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념적이고 진영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심지어 냉전적인 안보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강화나 한일관계 개선이 그것도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목적은 국익이 되어야 되고 국민이 되어야 되는데 맹목적 한미동맹 강화라는 것 때문에 경제동맹을 붙이고 경제동맹이라면 인플레이션 감축 업적을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일관계가 개선되어야 되는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굴욕적인 외교도 마다하고 일본에 매달리게 되고 특히 한일관계를 망가뜨린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한국의 잘못이 되기 때문에 일본을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느냐 하면 한국이 고쳐와라, 한국이 항복하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고 지금의 구도는 바로 그런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된 맹목의 외교가 지금까지 외교 누수 그리고 작동하지 않고 굴욕 외교를 하고 참사 외교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편을 정하면 편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편을 정하면서 불편을 자초하고 있고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치 외교는 고집할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없습니다. 특히 UNS의 진영을 분리하고 UN의 가치를 오히려 무시하는 자유의 연설을 했던 것들은 신냉전과 흑백론에 기반한 매우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인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외교를 하는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를 멀리하고 힘을 강조하는 것 역시 강대강 국내 정치를 이용하고 안보 포퓰리즘을 강조합니다. 위기를 생산한 다음에 안보를 강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위기의 주범이 바로 이 정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을 완충하고 연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최소한 관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한미일 북중로로 나눠지는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조차도 사우디를 찾아가고 인도네시아를 설득하려고 있는데 우리가 돌격대가 돼서 진영 내고의 전방에 서서 나중에 미국조차 뒤에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북아 군비 경쟁과 한반도의 주의를 벌여지는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평화를 통한 안보가 중요한 시점에 힘을 통한 그리고 군사력을 통한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실용으로 돌아와야 하는 외교입니다. 안보 포퓰리즘을 버리고 우리가 가진 외교 자산이 과거와는 달리 많습니다. 외교는 빼기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더하기 외교를 해야 합니다. 저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일이 문제가 되고 있고 한미일 동맹을 안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친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안보실에서 대부분의 일을 맡아하고 있는 분이 제1차장의 과거의 논문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해도 좋다고 얘기했던 본분에 대해서 지금은 생각이 어떤지 그것이 한미일 동맹으로 가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